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북측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이 현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북측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 베트남 박린성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 주변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박린성 생산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한국 대표 기업을 전격 방문할지 관심이 몰립니다. 김 부장 일행은 하노이와 중국의 국경인 랑선성도 둘러봐 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오늘은 대니엘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의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김혁철 라인 실무 협상도 곧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 1차 회담 때처럼 의전과 의제 투트랙 협상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 세계 취재진이 회담 소식을 전할 국제 미디어 센터는 문화 친선 궁전, 주간 방송사는 베트남 최대 관영 언론사인 VTV가 확정됐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